안녕하십니까, 김상엽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구의 미래 신산업을 주제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포럼을 대구광역시와 함께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치가시죠.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과 함께 대구의 미래,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가 함께 열린다는 것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함께 이 자리를 이끌어주신 이수출 대구 경북대 교수님, 지금 대구 탄녹이 민간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희대 교수님이시죠. 정범진 원자력학회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 밖에도 참으로 각계에서 중요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만 시간상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뜻밖의 우리 박양호 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예, 국토연구원장님 역임하실 때 제가 자주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만 대구정책연구원장을 하고 계셔서 조금 전 너무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요즘 AI 시대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겁니다. 뭐 어제 물리학상 받은 것도 그랬고 이제 화학상까지 받았죠. AI 그 물리학상 받은 것도 그렇지만 물리학상 받은 거는 우리 이세돌, 제가 바둑광인데 이세돌을 꺾은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의 이 하사비스, 그 사람도 받았더라고요. 뭐 알파고로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개발한 그 이 딥마인드가 이제 새로운 물질,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는 그런 능력 때문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뭐 저도 AI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 오는 길에 제가 이제 챗GPT4를 매일 아침 한 번씩 이렇게 제가 활용을 합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경제인과 정치인 한 명씩만 좀 꼽아봐줘. 챗GPT4 쓰시는 분들 지금 해보셔도 됩니다. 경제인, 대구를 대표하는 경제인 누구였겠습니까? 이병철 회장이 나오더라고요. 정치인은 지금 바로 앞에 계십니다. 홍준표 시장님이 딱 나와요. 몇 분데 제가 다시 막 해도 그 챗GPT가 상당히 통찰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AI에 뭐 다 알지만 AI가 가져오는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AI가 이런 엄청난 연산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통해서 뭐 기후 에너지의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 그건 좀 밝은 측면이고 또 다른 측면은 AI가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IEA가 최근 내놓은 국제에너지기구죠. IEA가 최근에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구글이 딥 머신 러닝 쓰는 데만 해도 자사의 전기 15%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AI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빅데이터가 지금 사흘에 하나 꼴로 생겨난다 그러고요. 좀 극단적으로 보는 분들은 10년 뒤면 AI, 빅데이터 등등 AI로 인해서 필요로 한 전력이 전 세계 전력 수요의 절반이 넘을 수도 있다. 사실 잘 모를 정도로 폭발적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개발하는 분들, AI 혁명을 이끄는 분들한테는 지금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 삼성전자가 반성문도 썼죠. HBM 칩 개발이 좀 늦어졌다. 하나는 칩 워입니다. 보다 더 뛰어난 연산 처리 능력이 뛰어난 반도체 개발 전쟁이 그 하나고요. 또 하나는 청정 에너지, 클린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그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청정 에너지는 왜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석탄, 석유, 가스는 안 되고
왜 청정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기후 변화 때문입니다. 이 기후 변화는 올 여름 그리고 올 가을까지 지속된 이 뜨거운 날씨에서도 우리가 잘 체감을 하듯이, 그리고 기후 물가로 이제는 언급될 정도로 일상으로 파고들었죠. 기후 변화는 이제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 이 방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을 기후 과학자들이 합니다. 기후 변화 문제는 그대로 두면 우리의 실존을 위협할 정도로 이제 점점 더 심각해지는 문제가 되고 있고,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홍준표 시장님께서 이미 일찌감치 대구의 미래를 내다보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에서 미래 산업으로 손꼽고 있는 것만 봐도요, AI, ABB라고 이정원 특보님이 아까 점심시간에 알려주시던데,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게 미래를 이끌 신산업 맞습니다.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 페이스북도 시찰하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그게 미래를 이끌 산업이고요. 또 모빌리티, 로봇, 이것들이 이제 대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입니다. 대구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실제로 일으킨 섬유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해서 녹색산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커나가고 있고, 대구가 지금 손꼽은 미래산업, 이 미래산업은 무엇으로 가동하겠습니까? 바로 청정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요, 어디서 산업이 발흥하느냐,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산업이 몰려듭니다. 바로 그러면서 대구는 이미 대구형, 대구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태양광에 집중적인, 지붕형 태양광에 집중적인 투자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야 되고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태양광도 장점이 있는 반면 날씨에 영향을 받는 이른바 간헐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원전이 이를 보완하고 강화할 하나의 커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SMR. 이거 사실 빌 게이츠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투자한 대목입니다. 안전하고 경제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기동성이 높습니다. SMR은요, 도시 안에 있는 소형 원전입니다. 출력 조절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날씨가 안 좋을 때 태양광 발전을 줄이고 이 SMR의 출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 날씨가 좋을 때는 이 SMR의 출력을 또 줄일 수가 있어요. 그거를 로드 팔로잉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ISMR이 바로 출력 조절 능력이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것을 제가 두바이 원전 전시관에서 보고 왔습니다. 문제는 수용성입니다. 그런데 대구에 저는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위가 대구시에 포함되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멀리 앞을 내다보시고 대구와 경북 하나의 광역 메가 이코노미로 만들어가지고 대구와 경북의 경제를 다시 크게 키우자는 구상 속에서 군위가 지금 인구 2만 명이지만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30년 안에 30만 명의 도시로 커나갈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SMR이 그곳에 들어간다면요. 왜? 클린 에너지는, 청정 에너지는 신산업을 일으키는 동력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모든 대기업들이 바로 이 청정 에너지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이미 대구에 많은 기업들이 오겠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다시 제가 이종원 특보 얘기를 들어보니까 빅데이터도 좋지만 대구에서 일자리를 만들 신산업들에게 줄 청정에너지, 그걸 위해서 좀 세이브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래라는 것은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3년 뒤, 5년 뒤 내다보는 거는요, 웬만한 정치인들은 할 수 있습니다. SMR은 지금 들어가도 10년쯤 걸려야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10년 뒤에 일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치가입니다. 삼성의 반도체 지금까지 오는데 40년 걸렸습니다. LG의 배터리 20년 걸렸어요. 한국의 녹색산업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국, 중국 완전히 격차가 벌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산업화가 진행될 때 우리는 조선시대에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라까지 뺏겼죠. 정보화가 진행될 때 뒤늦었지만 열심히 쫓아갔어요. 하지만 후발주자였어요. 하지만 한국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세계의 화두를 제시했는데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그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가 대구에 와보니까 홍준표 시장님께서 녹색성장의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투자하고 계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비단 산업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나무도 엄청나게 많이 심고 계시더군요. 대구가 이 뜨거웠던, 항상 그 중앙의 방송 보면 대구가 몇 도였다. 올해는 좀 덜했습니다. 대구가 상대적으로 덜 더웠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원도시 노력도 하시고 대구에 많은 그 숲가꾸기 운동하신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대구에 이 하천을 정화하고 하천을 맑게 하는 노력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약간 좀, 저도 사실 대구 옆에 경산이 제 고향입니다. 지금 굉장히 아주 오랜만에 와서 이 대구의 이 벅찬 미래를 보니까 약간 좀 업됐는데요. 말 그대로 파워풀한 대구, 탄노기도 열과 성을 더해서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위에 SMR을 설치를 추진한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얼치기 환경단체하고 야당에서 이제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반대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럼 대안이 뭐냐? 대안은 없어요. 반대를 두려워해서 할 일을 못한다면 그거는 지도자가 해야 할 그런 일은 아닙니다. 우리 대구가 SMR을 설치하는 가장 큰 목적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게 1차적인 목적이고 2차적인 목적은 첨단산업,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대개편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게 전기와 물입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삼성하고 SK가 수백억 들여가지고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겠다. 물이 없어요. 물 끌어올 데가 없어요. 전기가 없어요. 지금 앞으로 전개될 빅데이터 산업하고 AI 산업의 중심은 전기 없으면 그건 아무렇게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SMR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 한수원하고 협의해서 군위에 하겠다. 그렇게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위가 지금은 인구가 2만 명 남짓한 소멸될 그런 도시였습니다. 군위였어요, 시골. 경상북도에 있을 때는. 그 군위가 대구시 들어오고 난 뒤에 앞으로는 우리가 구상하는 거는
첨단산업단지하고 25만 명 규모의 신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아마 대구 경북의 중심 첨단산업도시가 군위군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대구 경북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와주신 우리 김상엽 위원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왜 SMR이 앞으로 절실한가, 그것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소라고 하니까 전부 경기를 일으키고 반대를 하고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사고 때문입니다. 그런데 SMR은 제가 알기로는 사고는 제로에 가깝다. 그 이야기에도 국민들이나 반대하는 사람한테 맥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아까 김상엽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누구죠? 빌 게이츠가 제일 먼저 돈을 쏟아붓는 데가 SMR이다. 거기 투자하고 있다. 그래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반대파들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하여튼 오늘 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말씀 고맙습니다.